보세요. 예,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예, 순환, 우리 방금 앞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 순환 과정 하는 이제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면 47쪽에 보세요. 거래, 회계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 아닌 거.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반드시 그죠? 이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나 감소해서 됩니다, 그죠? 예. 거래라 하는 거는 증가나 감소가 있어야 되죠. 예.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 감소되거나 비용수익이 발생되거나 그죠. 요게 증감이 없으면은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거래인 거와 거래가 아닌 거, 증감이 있는 거. 간단히 말하면은 거래인 거 하는 것은 장부에 기장하는 거, 이거는 장부에 기장 안 하는 거이 말입니다. 알겠죠? 장부에 기장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알았죠? 예, 거기 보면은 네모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뭐 각종의 계약만 했다. 말로만. 이거 장부 기장 안 합니다. 주무만 했다. 기장 안 합니다. 사람을 채용했다. 고용했다. 이런 기장 안 하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회계상 거래 아니라 이래 보는 겁니다. 그다음 거래의 판로선 아래 나와 있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요의 발생. 요 여덟 개를 우리가 거래의 판로소라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거래의 판로소. 우리 조금 전에 이제 분괴를 해봤잖아요. 그죠? 분괴할 때 보면은 거래 판로소, 뭐 상품을 매입하고,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100원 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항상 이게 붕괴잖아, 그죠? 붕괴라는 것은 차변 계정이 있으면은 대변에도 표시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양쪽에 같이 표시된다 해서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다.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현금이 상품 들어가고 현금이 나갔잖아. 그죠? 거래 이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같아지죠. 그죠?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항상 같다. 그죠? 이걸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변 금액과 대변 같다. 이거 우리는 대변과 차변의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 알았죠? 예. 그래서 붕괴라는 건 항상 계정 과목이 양쪽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걸 우리는 거래 이중성, 금액이 같다, 뭐라 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요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다 맞나 틀리나를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자기 검증 기능이라 이랍니다. 그 붕괴라는 건 항상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그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여기 이제 특징이죠, 그죠? 붕괴. 알았죠? 그거 보면은 거래 이중성 할 말이 보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항상 두 가지 성격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아세요? 예, 다음 48페이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이해되죠, 그죠? 이해했다, 그죠? 조금 전에 했으니까. 그 아래 보면은 참고.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는 현금 거래.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 거래. 내부 거래와 외부 거래다, 그죠? 내부 거래라는 거는 기업 안에서 생기는 거래. 외부는 밖에서 생기는 거래를 말한다. 간단하게 우리가 상품을 사오죠? 상품을 사와서, 뭐, 아, 상품을 재료를 할게요.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 그죠? 만들었다, 제품. 이 제품을 판매하죠. 이때 재료를 사왔다, 외부에서 사왔다, 외부 거래. 그죠? 팔았다, 이거 판매도 외부에 팔죠. 요 만드는 거는 내부에서 만들어야 되죠. 요 우리가 내부 거래라 이랍니다. 응? 내부, 기업 내부, 그죠? 예, 다음에, 그래서 내부와 외부 말뜻 이해하셨죠? 그죠? 예, 뒤로 가볼게요. 50페이지. 그 보면 계정에 나와 있죠. 가운데 한번 보세요. 표준식과 잔액식. 그리고 3번에 보면 약식. 우리가 하는 게 약식이다, 그죠? 약식. 아래 쭉 제일 아래 보면은 재무상태표 계정. 그거는 이제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걸 실제 계정이다 또는 실질 계정이라 하고.
손익계산서, 수입비용계정, 우리가 명목계정이다, 임시계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특수계정은 뭐 나중에 제가 나올 때 말씀드릴 거고, 오른쪽에 4번에 보면은 계정기입의 법칙, 거래판료소죠. 재무상태부의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다. 자산은 차변의 증가, 감소는 대변, 부채는 반대죠.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자본도 반대, 차변의 감소, 대변의 증가. 그리고 넘겨보세요. 수익은 발생은 대변, 소멸은 차변, 비용은 발생 차변, 소멸은 대변이다. 그죠? 5번. 대차 평균의 원리가 나오죠. 이 말 뜻 아시겠죠? 그죠? 대변과 차변은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리고 아래 3번에 보면 분계와 정기가 나온다. 그죠? 분계. 정기 이해하셨죠? 우리가 아까 오른쪽에 보면은 4번 거래 가지고 분계도 해보고 총계정 원장 옮겨봤습니다. 그죠? 총계정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정기라 이랍니다. 알겠죠? 분계를 보고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정기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정기. 넘기세요. 54쪽. 장부. 장부는 굉장히 많죠, 그죠? 그건 많은데, 이거 크게 구분하면은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 주요부에는 분계장과 총계적 원장. 그리고 보조부에는 다시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구분하고, 보조기입장에는 그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등등. 보조원장에는 보조원장, 그 원장계정에 명세를 기입하는 장부로서 상품재고장,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 등등 이런 계정을 말한다. 그 아래 보면은 장부 기입상 유의사항 나와 있죠. 참고. 오른쪽 4번 전표제도. 전표는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입금, 출금, 대체전표. 그죠? 현금이 들어오면은 입금, 현금이 나가면은 출금, 현금 없으면은 대체전표다. 그죠? 그리고 5번에 가면은 이제 결산이 나오죠. 결산 절차가 나옵니다. 예, 결산. 우리 이제 마지막 절차가 결산이죠. 그죠? 그 결산 과정을 우리가 구분합니다. 첫째, 결산의 절차. 예비 절차. 결산의 그 예비 절차가 있고, 두 번째는 결산의 본 절차. 그리고 세 번째, 결산 후 절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비 절차에는 시산표 작성. 그리고 재고 조사표 작성, 그리고 정산표 작성. 이게 우리가 예비 절차입니다. 시산표, 재고 조사표, 정산표 작성하는 걸 예비 절차란다. 재고 조사표라는 거는 이거는 기말에 정리할 사항. 이건 우리가 기말에 정리할 사항을 나타낸 표. 이거 우리가 재고 조사표를 한다. 알았죠? 그리고 정산표가 있다. 그리고 본 절차가 있죠. 이 본 절차라는 것은 계정 간의 대체하고 장부를 마감하고 그 남는 거면 다음에 넘긴다. 그죠? 차기 2월. 이런 절차를 우리가 본 절차라는 겁니다. 계정 간의 대체하고 마감하고 다음에 넘기는. 남는 거면 있으면 넘겨준다. 그죠? 차기 2월. 그리고 이제 결산 후 절차, 이게 바로 뭐냐?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재무제표 작성, 즉 말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앞으로 이런 표시할 겁니다.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흐름표. 이렇게 후절차. 결산 보고서죠, 그죠? 이런 절차를 말한다. 예비 절차에는 시산표 작성, 재고조사표 작성, 정산표 작성, 그 계정 간의 대체, 장부를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넘긴다, 그죠? 이걸 우리가 본절차라 이랍니다. 본절차.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본절차. 계정 간의 대체한다 그랬죠, 그죠? 마감 2월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거고, 3번에 보면 시산표가 나오죠. 그죠? 시산표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시산표라는 것은 시산표 작성의 목적이 뭐냐? 그죠? 요거는 원장.
원장 작성에 원장이 맞나 틀린나 확인한다. 그죠? 원장의 정부를 확인한다. 이 정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그죠? 정부라는 거는 맞고 틀린 거. 정부. 알았죠? 시산표라는 거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본다. 그럼 시산표는 우리가 이 시산표는 원장이 맞나 틀리나를 보고 확인해 보는데 그 시산표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그죠? 항목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다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럼 이걸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조금 전에 해봤잖아. 그죠?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이게 같아져야 된다. 그죠? 이걸 가지고 확인한다 그랬죠. 요거, 요거. 알겠죠? 이걸 우리가 원장이 만나서 확인하는 걸 이 세부적인 걸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합계, 요 합계가 총금액이 맞나, 요걸 가지고 확인해 봅니다. 그럼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 그죠? 한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원장 작성의 정보를 확인하지만은 모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모든 오류? 여기 하나하나 오류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죠?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는 없다. 알았죠? 예. 요걸 가지고 확인해.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여기 만약에 10원 적을 것을 양쪽에 10원 적어야 되는데 이걸 두 번 기장했다. 오르잖아. 확인할 수 없죠. 같아져 버리는데 이게. 그죠? 그래서 첫째 양변에 그죠? 양변에 이중 기입했다. 이중. 양변에 양변, 양변. 양변이라는 거는 거래. 거래는 양변이 생기니까 이 거래를 이중 기입한 거는 확인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그죠? 또 요런 거래를 누락해 버렸습니다. 누락. 그럼 요걸 누락했다. 그죠? 거래를 누락해 버렸습니다. 거래 누락 양변에 이것도 확인할 수 없죠.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그죠? 알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자산의 10원, 부채의 10원인데 요 자산에 적을 것을 여기 적어놨다. 확인할 수 없죠. 그죠? 그럼 같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계정 오류. 계정 분류를 잘못했다. 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없는 오류죠. 그죠? 발견할 수 없다. 알았죠? 한쪽이 잘못된 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요게 만약에 양쪽이 기장할 걸 한쪽만 빠뜨려 버렸다. 이거는 발견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거는 한쪽, 한쪽, 한변, 그죠? 한변, 한쪽 같은 말입니다. 차변이나 대변에 한변 오류. 한 변에 뭐가 잘못됐다. 그죠? 요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한 변 오류는 요거는 알 수 있죠? 요거는 발견할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오류를, 모든 오류는 발견할 수 없지만은 한 변 오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이중 기입했거나 거래를 누락했거나 계정 분류를 잘못했거나 요런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 그 요런 말이 거기 책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재 보시면은 5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요거다. 그죠?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아시겠죠? 그죠? 예. 예, 그 아래 이제 여백이 좀 나와 있죠. 그죠? 예, 아, 그 5번, 그, 아, 동그라미 4번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오류를 발견한 순서는 이제 역으로 올라간다. 그죠? 시산표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장 확인하고, 붕괴 확인하고, 거래 확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래 그게 요 57쪽에 보면은
그 뒤에 또 나올 겁니다만은 무슨 이제 거기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 놓으세요. 요렇게 요거만 간단히 하나 이렇게 표시 하나 해 놓으세요. 요거는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10원, 3원, 7원, 비용, 5원, 수익은 6원이다. 그럼 이 경우에 뭐냐면은, 자, 이게 같아지잖아, 그죠? 이게 같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요런 결과 나오잖아, 그죠? 예. 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되죠? 네. 예.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다, 그죠? 요런 등식이 하나 성립하잖아. 그죠? 등식. 여기서는 6과 2, 5는 다르다, 그죠? 여기 뭐가 있어야 같아지죠? 1은 있어야 되잖아. 여기 뭐죠? 이익. 그러면은 이, 요때 등식 우리가 요거 합계와 같아지죠? 요 비용 우리가 총비용이다. 요 우리가 이익이다, 그죠? 순이익이다. 요 이익은 총수익과 같다. 이렇게. 반대로 비용이 크다. 요게 크면 여기 뭐 생기죠? 손실, 그죠? 그때는 이래 되겠죠?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손실을 더한 거잖아. 그죠? 같아진다, 그죠? 요런, 제가 등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 말. 이걸 우리가 이름을, 요 이름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이랍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본 구하는 게 있죠. 요걸 우리 자본 등식이라 이랍니다. 그리고 요걸 뭐라느냐? 요거는 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이래 부릅니다. 예. 이름을 알겠죠? 등식이다 이런 표현하고. 제 위에 보면은 예, 시산표 등식도 보이죠, 그죠?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본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그죠? 아. 그 시산표 등식이라 합니다. 등식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죠? 예, 등식. 요 등식, 자, 이 등식을 이용해서 예, 보세요. 자, 요 등식은 이제 이렇게 이런 등식이 생긴다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 보세요. 여기 성립하는데 이거 볼게요. 우리가 1월 1일날 그죠? 내가 자산 100원, 부채가 30원, 자본은 70원이다. 그죠? 1월 1일 내가 사업을 시작했죠. 자산 100원, 부채 30원, 자본 70원. 이 말 뜻은 잘 들으세요. 이거는 기업의 전체 운영 자금이 100원이 있다. 그 100원 중에 요거는 빌리온 돈이죠. 빌리온 돈 30원 하고 요건 내 돈. 알겠죠? 합한 게 요거잖아. 그죠? 다 알겠죠? 그죠? 항상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겁니다. 그렇죠? 요 뺀 게 요거잖아. 요거는 빌리온 돈입니다. 부채. 요거는 내 돈. 요거 합한 게 요거다. 자산이 내 돈 아니죠? 요기 내 돈, 요거는. 알겠죠? 요거 합한 게 요거다. 요걸 잘 아세요. 그 어떤 분 자꾸 혼동하더라고요. 자산 가면 요즘 내 돈이다 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빌리온 돈하고 요기 내 돈, 요거. 알겠죠? 여기 순서 내 돈. 이걸 가지고 이제 장사 시작했죠. 그죠?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자산이 얼마 되어 있느냐? 200원 되어 있더라. 또 부채도 변동이 생겼겠죠. 그죠? 요 부채가 얼마냐 보니까 90원 돼 있더라. 그럼 자본이 얼마가 생겼죠? 얼마일까요? 자동적으로 얼마가 되죠? 110원 되겠지. 그죠? 빼면 되는 거. 그죠? 110원. 자, 요렇게 변동이 생겼더라. 이걸 가지고 내가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요래 생겼더라. 그죠? 자, 이익이 얼마 생겼죠? 이익 얼마 받은 거죠? 이익. 그렇지. 40원 이익 받죠. 그죠? 40원. 그죠? 요거 차이잖아. 내 돈이 늘어났잖아. 40원. 요걸 이익을 합니다. 그럼 자산이 얼마 늘어났죠?
100원이 늘어났죠. 자산은 100원 늘어났지만은 부채가 또 얼마 늘어났죠? 60원 늘어나 버렸잖아. 그죠? 자산이 100원 늘어났지만은 부채가 60원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돈이 얼마 늘어났죠? 40원. 요걸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걸 뭐라 한다? 이익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 시작을 우리가 기초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초자본이라 하고 요 끝을 우리가 기말이라 해라.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알았죠?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걸 뭐라 한다? 이익, 순이익이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1년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 수익이 얼마 생겼느냐? 120원 생겼더라. 그럼 1년 동안 돈이 얼마 나갔느냐 보니까 80원 나갔더라. 그래서 순수한 이익이 얼마냐? 40원 생겼더라. 알았죠? 이 40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니까 이익이 생겼죠. 이 40원과 이 기말자본에서 기존을 뺀 40원은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같다. 이게 바로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이익과 요 차이는 항상 같아집니다. 알았죠? 그죠? 예.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뺀 것도 이익이고 총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도 이익이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왜 이래 되는지 볼게요. 원래 내 돈이 70원이었잖아. 그죠? 70원인데 수익이 생겼으면 내 돈이 늘어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 됐죠? 내 돈이 늘어나면 얼마죠? 190원 됐잖아. 190원에다가 요거 돈 나갔죠? 80원 빼면 얼마죠? 110원. 그게 뭐? 기말 자본이잖아. 그렇죠. 자본에서 여기 내 돈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났잖아. 190원 됐잖아. 요거 나갔잖아. 110원. 그게 110원 됐잖아. 그래서 항상 이게 성립합니다.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여기 이익은, 여기 이익은 그죠? 요래에서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빼도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죠 그죠?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주어진다 그죠? 문제가 자 이렇게 딱 주어지고 나서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런 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구하셨겠죠? 이게 안 주어졌다 그죠? 이것도 안 주어지고 안 주어졌다.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죠? 얼마죠? 40. 이것도 구할 수 있죠? 110. 이거는 못 구하잖아. 구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은 요거 구하는 식이 또 있다 그죠? 어떻게?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이익이잖아. 요래 빼도 이익이고 110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요거 나와도 얼마? 70원. 요게 70원 나오죠? 요게 70원이면 요거 할 수 있잖아. 얼마? 30원. 요런 계산 문제. 알겠죠? 흐름. 이제 우리가, 그럼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서, 그죠? 요거는 기초, 요거는 기말, 요거는, 그죠? 1년 동안에 발생 영업 성과도 한다, 그죠? 그럼 이걸, 요걸 우리가 재무 상태표로, 재무 상태를 합니다. 재무 상태. 요거는 경영 성과잖아.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그러면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20년 넘어가면 이게 다시 뭐가 될까요? 다음 넘어가면 이게 뭐가 되죠? 기초가 되겠죠, 그죠? 기초. 이게 기초가 되잖아. 되고 또 이런 게 생기지. 1년 동안에. 생기고 나면 또 그에 가면 뭐가 되죠? 기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작성하는 게 뭐죠? 재무상태표. 요걸 작성하는 게 뭐다? 손익계산서. 알았죠? 요게 뭐죠? 재무상태표. 요걸 뭐라 한다? 손익계산서.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게 계속 반복되죠. 그죠? 이렇게. 요런 흐름.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게 있죠. 그죠? 여기 안, 이게 모른다. 그죠? 모른다. 이런 게 있었잖아. 우리가 기업에서, 그죠? 내가 원래 여기에 돈 얼마를 시작했다가, 이 기간 중에, 5월 달이나 뭐 7월 달이나 9월 달 기간 중에, 그죠? 이 자본을 더 투자할 수도 있잖아. 내 투자. 기업에다가, 그죠? 투자.
이 사이에 또 투자한다 이걸 정자라 이러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정자 요걸 또 빼낼 수도 있지 돈이 그죠 손해가 생겨서 그걸 뭐라 한다 자본금 감소 뭐라 할까요 감자라 이랍니다 알겠죠 정자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빼면 되지 만약에 정자가 30원 있고 감자가 예를 들어서 그죠 20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만약에 생겼다 문제에서 이래 주어졌답니다 자 요거 구해보세요 여기 또 들어왔다 그죠 정자와 감자가 생겼다 돈을 추가 출자했다 돈을 인출했다 이런 말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요게 나왔으면은 이 나왔을 요거 구해보세요 이래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못 구할 수 없잖아 보류 요거는 구할 수 있죠 얼마 40원 구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40원 알겠다 요것도 알 수 있지 얼마 아니 요거 110이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걸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죠 자 이때 보세요 그럼 요 기말 자본에서 기소 자본을 빼면 이게 나오죠 이때 잘 보세요 요 기말 자본이 110원 맞죠 110원 기소 자본이 요게 기소 자본인데 이게 정제 감정 있잖아 그럼 이걸 전부를 기초로 봐버립니다 전부를 몽땅 기초 알겠죠 그러면은 110원에다가 동그라미를 빼니까 40원 나왔다 알겠죠 그럼 이걸 몽땅 모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몽땅 110원에다가 이 전체를 빼니까 요거 나왔다 예. 그럼 이건 전체는 얼마 110에다 얼마면 요거 나오죠 70이잖아 그죠 70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요 동그라미가 70이라면은 얼마에서 더하고 뺐다 얼마에서 10원 더한 거잖아 10원 요거 나왔잖아 요거 얼마 60 그죠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이거 나왔잖아 요거 얼마 60이죠 요게 60이면 요거 얼마 40 정답 요래 풀어나가면 돼요 그럼 정자와 감자 나왔을 때는 요거는 딸리 생각하지 말고 요걸 묶어서 이거 전체를 물어본다 기초 자본 알았죠 그게 핵심 포인트다 알았죠 요거 전부를 물어본다 기초 자본을 본다 알았죠 요걸 기초 자본을 보는 게 아니라 요 몽땅 본다 여기에서 요거 몽땅 뺀 게 요거다 그럼 여기에다 몽땅 여기 얼마 70원 나왔죠 그걸 들어가면 되잖아 얼마 요거 10원 60원 답 40원 그죠 요렇게 요런 모양 문제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거의 매년 나오는데 요 정자와 감자 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지. 더 없습니다. 알겠죠? 더 이상 문제도 어렵게 안 나오니까 요거 있는 것만 이해하면 되죠. 알았죠? 요런 모양. 그럼 실제 한번 해볼게요. 문제 요거 이제 우리 등식 알았다 그죠? 그러면 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책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이제 그 장마다 뒤에 가면은 그 문제가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77페이지 보시면은 기출 및 예상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장마다 있는데 거기서 제가 다 풀어 드린 건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 보세요. 자. 24번 문제. 86쪽입니다. 86쪽에 24번 한번 보세요. 예. 찾았습니까? 24번. 예. 시험이 이래 나왔습니다. 24번 문제. 86페이지 24번. 찾았죠. 그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런 문제 보고 바로 풀려 하면은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래 만들어가지고, 그죠? 1월 1일은 기초, 12월 말은 기말이다, 그죠? 요렇게.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이렇게. 기말 자산, 그죠?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아시겠죠? 예. 기초 자산 부채 자본, 요거는 기말 자산 부채 자본이고, 그리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수익, 지출한 돈 비용 빼고 나면 이익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끝이죠. 여기 다 하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주어진 자료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박서. 기말 자산은 300만 원이다. 기말 자산은 300만 원이다. 또 보세요. 기말 부채는 160만 원. 그죠? 그리고 또 보니까 기초 자산은 140만 원. 그리고 예. 수익 총액은 600만 원. 비용 총액은 560만 원이다. 이래 주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네, 그죠? 나머지는 안 주어졌고, 요 사이에 보니까 뭐가 있죠? 예. 그거 보니까 또 4번에 단기 중에 유상 정자 나왔잖아, 그죠? 정자 나왔죠. 20만 원. 유상. 정자가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 유상 하는 건 돈이 돌았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돈이 안 돌아가면 뭘까요? 무상. 요거는 돈이 안 돌았는 거. 무상. 돈, 공짜, 공짜. 이건 돈 돌았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무상, 유상. 이 돈 안 돌아가면 이거는 제외입니다. 알겠죠? 요거만 해줍니다. 요 유상정자, 유상감자만. 유상, 무상 나오면 무상은 제외. 알았죠? 일단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끝났습니다. 보세요. 지금 자료 요래 나왔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뭐 구하라 그랬습니까? 부채 구하라 그랬죠? 누구? 자, 요런 모양 그랬습니까? 자, 그럼 자, 같이 해봅시다. 예, 자, 같이 해볼게요. 보세요.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 이걸 못 구하잖아. 이거 구할 수 있죠? 얼마? 140. 그죠? 자, 이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익이다.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이 이익인데 이때 자 일하자 그랬죠. 그죠? 요 기말 자본에서 잘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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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자본 그죠? 요거 요거 동그라미. 알았죠? 여기에서 요걸 합한 이익을 뺀 게 요거다. 그죠? 알겠죠? 140만 원에서 동그라미를 빼니까 40만 원 나와도 요 동그라미 얼마? 아니지. 140만에서 이걸 빼니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동그라미 전체를 빼니까 40만 나왔죠. 이걸 얼마? 100만 원이지. 그죠? 100만 원 이렇게 나왔죠. 100만 원. 예.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알겠지. 그러면. 요거 얼마에서 더하기 20만 원 요거 나왔잖아. 요거 얼마? 80.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바로 하지 마시고 한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게 80만 원이니까 요거 빼서 요거 얼마? 60. 맞죠? 140만 요거 빼면 60만 원 나오잖아. 60만 원 정답. 60만 원 답이다. 이제 알겠죠? 예, 요거 하나 딱 체크해 놓으세요. 알겠죠? 예. 요래 구한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것도 문제 연습 많이 해볼 겁니다. 일단은 아 여기에 정자와 감자에서 이런 식으로 구해나간다.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 딱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예. 됐죠? 그죠? 예. 자, 이제 돌아와서 다시 보세요. 이제 요거 이해했다. 그죠? 요거 하나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식이 나오잖아, 그죠? 예, 다시. 자,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또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 알겠죠? 이런 식이 성립한다.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이런 모양 문제. 아셨죠? 예.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서 교재. 자, 이번에 이제 그럼 57페이지까지 봤습니다. 그죠? 58쪽을 볼게요. 58쪽에 예. 그 아래 보세요. 4번 재고조사표가 나와야죠. 그죠? 재고조사표.
그 재고 조사표가 바로 기말에 정리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 기말에 정리할 사항이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나와 있죠. 결산 정리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핵심사항 이런 겁니다. 핵심사항 이거. 알겠죠? 예. 그래서 결산 정리할 사항들이다. 그죠? 예, 정리할 사항. 그래서 그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한 부채 평가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소품계정을 정리하고, 수입비용 이연시키고, 예상하고,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가지급금 이런 계정 정리해주고, 자원계정 정리해주고, 법인세비용 정리해주고, 요 정리사항들 등등 있는데, 요게 바로 우리 앞으로 시험 문제들이다. 우리가 객관식 접근할 문제, 핵심 요구사항. 알겠죠? 요거 다 그냥 아시고. 알았죠? 예. 오늘은 그 아래 보면 5번에 볼게요. 손익계정 계산형이 나와 있죠. 그죠? 오늘 그 결산형이 중에서 4번 위에, 5번, 6번, 7번 오늘 볼 겁니다. 알겠죠? 그 위에 보시면은 결산정리사항 11개 나와 있죠? 그 중에서 5번, 6번, 7번. 알겠죠? 예. 5번, 지금부터 앞으로 잘 보세요. 예,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결산 때, 그죠? 오늘이 만약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보세요. 이렇게. 1월 1일이고, 그죠? 여기 이제 12월 말 끝나고, 이것도 12월 말이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X1년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X1년, X2년 이렇게 뭐 2018년, 2019년 이렇게 표시 안 하고 X1년, X2년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래 하시고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가 이날 요게 이날입니다. 요날이 언제냐? 10월 1일날 보험료를 줬는데 1년치 보험료를 보험에 가입하고 내년 말하면은 9월 말까지 줬다 그죠? 이만큼 줬습니다. 이만큼 보험료 10월 1일날 알겠죠? 요게 1년분 보험료 화재 보험료 120원을 지급했답니다. 이날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언제죠? 이날입니다. 오늘 12월 말이잖아.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날 결산하는 날이죠. 이날 결산해야 되잖아. 그죠? 결산해야 되는데 미리 주잖아. 우리 화재 보험료도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저 아파트 소장하시면 알겠지만은 아파트 화재 보험료 가입하죠. 그 1년치 미리 줍니다. 항상. 계약 미리 1년치를 미리 주게 되는데 화재 보험료를 만약에 1년분 120원을 미리 줬다고 가정할게요. 이날 줬습니다. 이날 내년 9월 말까지잖아. 그죠? 그렇죠? 10월 1일까지. 자, 그러면 오늘 이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20원 돈이 나갔는데 요날 오늘이 이제 이날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날 결산 날인데 요 날짜 지났죠? 몇 개월 지났습니까? 3개월 지났죠? 돈이 얼마죠? 30원. 요거 내년 거잖아. 얼마? 90원. 그러면 올해 보험료는 얼마죠? 금년 거? 30원이잖아. 그죠? 올해 거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장부에 어떻게 했나? 이러면 이래 했습니다. 보세요. 10월 1일 날 돈이 120원 나갔잖아. 10월 1일 날 120원 보험료 지급했으니까 분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현금이 나갔죠? 보험료 나갔잖아. 그죠? 이렇게 분기했겠죠? 이렇게 분기해서 장부 기장했죠? 자, 그러면은 올해 보험료가 120원 나갔잖아. 실제는 얼마죠? 30원이잖아. 그죠? 올해 거. 올해 게 30원인데 장부에 얼마 돼 있죠? 120원 돼 있잖아. 고쳐야지. 이걸 얼마로 고쳐야 된다? 30원으로 고쳐줍니다. 알겠죠? 예. 그럼 이걸 30으로 고친다면 이거 줄 꺾고 고칩니까?
아니죠. 왜? 장부 이미 기장해버렸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붕괴로 고쳐요. 붕괴. 이걸 90원 빼야 되잖아. 그죠? 반대편에 적어줍니다. 반대편에. 그럼 빼지잖아. 여기, 여기 보험료 90원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럼 결국 얼마 남죠? 30 남아있잖아. 그러면 요 90원 있으면 여기 뭐 적어줘야 되잖아. 이건 뭘 할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미리 준 거잖아, 그죠? 미리 줬다고. 이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선지급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통일해야 되잖아. 무슨 계정감을, 그죠? 이걸 요래 표현합니다. 먼저 줬으니까 선급 보험료다 이랍니다. 선지급, 선급 보험료 이렇게. 알았죠? 선급 보험료 90원, 보험료 90원 이렇게. 이래죠, 그죠? 요런 분계를 해줍니다. 요 분계. 이걸 뭘 하나 이라면은 요걸 수정했다 해서 요걸 우리가 수정 붕괴했다 이랍니다. 결산 수정 붕괴랍니다. 요거 요래 하면은 결국은 보세요. 보험료가 얼마 남아? 이거 상계분은 결국은 상계되잖아, 그죠? 이 보험료 계정에 120원 이거 빼지셨으니까 얼마나 30원 남아 있지? 보험료 30원 줬는데, 그죠? 원래 보험료는 30원, 돈은 120원 나갔지. 요거는 언제 거죠? 내년 겁니다. 요건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다음으로.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래 됩니다. 다음에는 1월 1일 날 이걸 반대로 또 붕괴, 반대로. 반대로 요걸, 이걸 이제 역붕괴라 해요. 역붕괴. 반대 붕괴. 장부할 때 이래 줘요. 보험료 90원. 대변에 선급보험료 90원. 이렇게 해가 장부 기정해 버립니다. 내년에는. 그럼 이제, 그, 내년에는, 그만, 내년 보험료가 얼마 되어버렸죠? 이제, 내년 기 얼마? 90원 되어버리잖아. 내년 거. 넘어간다, 이거, 내년 거. 그럼 요 계정은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지. 장부에. 여기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가만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험료가 얼마 발생된 거죠? 120원 생겼잖아. 120원 중에서 올해 얼마? 30원. 내년 얼마? 90원 떨어진 거 되어버리잖아. 요래 해줍니다. 장부 정리를. 그래,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내고, 시험에 요걸 내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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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맞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요게 또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매년 나오는 게 요거. 알겠죠? 예.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요거, 요거. 수정붕괴 여기 매년 나온다. 그런데, 자,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좀 복잡한데, 어렵다 해봐, 복잡한데, 잘 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잘 보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이걸 보험료를 지급할 때, 요래 안 하고 이래 할 수 있지. 아예 처음부터, 1년치 먼저 줬으니까, 선급보험료 120원, 현금, 이렇게 했답니다. 두 가지 경우잖아. 경우의 수가. 그죠? 기업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기업에서, 요래도 되고 요래도 되고 알겠죠? 예. 앞에 선급 보험료를 해도 되고 보험료를 해도 됩니다. 뭐 요래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12월 말에 잘 한번 보세요. 요날 현재 내가 미리 준 돈 얼마였죠? 미리 준 거 얼마? 120원 줬지. 요날 현재는 120원. 오늘 이날이잖아. 이날 미리 준 건 얼마죠? 90원이잖아. 요걸 90원으로 만들어줍니다. 90원으로. 그죠? 다시. 이날 현재 봐서 미리 준 거는 120원인데, 오늘 요 날이잖아. 오늘 현재 이날 날짜 지나버렸잖아. 경과. 90원만 미리 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90원으로 만들어줍니다. 90원. 그럼 얼마 빼야 될까요? 30원. 그렇지. 그래서 대변에 선급보험료 30원으로 됩니다. 해주고, 그러면은 요 30원 원래 보험료잖아. 그래서 요거는 원래 보험료니까 원래 보험료 30원 요래 줍니다. 요게 또 우리 수정 붕괴.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마무리. 끝났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다.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보세요. 잘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요 말이 보험료로 했다, 선급 보험료 했다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요 말 주어진다. 알았죠? 제시. 해줘야 됩니다. 제시 안 하면 답이 두 개 나와버리잖아. 반드시 우리에서는
1년분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또는 선거 보험료로 했다. 이 말이 주어집니다. 제시요. 알았죠? 주어지면은 보험료면은 잘 보세요. 보험료면은 밑에 뭐가 왔죠? 선거 보험료. 선거 보험료 뭐가 왔죠? 보험료 왔잖아. 아, 요령. 알았죠? 자, 보세요. 보험료 밑에는 뭐가 왔다? 선거 보험료. 요거 밑에는 뭐가 왔다? 보험료가 와버렸잖아. 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다시 볼게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설명드렸고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걸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 말이 딱 주어지거든. 자, 12월 말에 이제 우리가 수정분계를 한다. 그죠? 바로 보험료를 했다 카드는 뭘 해버린다? 그렇지. 선거 보험료 이래버립니다. 문제 답 찾을 때 선거 보험료 뭐라 하고? 보험료 이렇게 잃어버리죠. 그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선거보험료와 보험료 말 뜻을 알겠죠. 그죠? 선거보험료는 먼저 준 거잖아. 미리 준 거. 요날 현재 미리 준 거 얼마? 90원이잖아. 그죠? 여기 90원. 알겠죠? 요거는 보험료는 원래 보험료 얼마? 30원. 원래 보험료. 알겠죠? 그럼 요게 선거보험료, 요게는 뭐가고? 보험료. 보험료면 여기 뭐가고? 선거보험료. 끝. 이렇게 답하는 거죠. 알았죠? 한 번 더 보세요. 자, 다시. 자, 보험료를 했다. 그럼 바로 뭐 한다. 시작. 선거보험료. 알겠죠? 선거보험료 미리 준 거 얼마? 90원이잖아. 90원. 끝. 선거보험료도 뭐 한다. 시작. 보험료. 이건 원래 보험료 얼마? 30원. 대변은 뭐라고? 대변은 뭐하고? 보험료. 이건 대변 뭐하고? 선거보험료. 이제 알겠죠? 요렇게 답을 찾자, 이 말이야. 답 찾을 때, 알겠죠? 생각하지 말고. 보험료 하든 뭘 한다?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는 뭐하고? 보험료. 말을 바꿔서. 요게 이제 영업비가 나온다. 영업비, 선거영업비. 영업비면 뭐라고? 선거영업비. 선거영업비면은 영업비. 알겠죠? 예. 말 요거 보험료 대신 다른 말 집어넣으면 되잖아. 잘 다른 거는 그죠? 보험료 아니면 영업이 나와요. 보통 뭐 나올 수 있겠지. 그죠? 다른 계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소모품 나왔다. 소모품 비. 소모품 비 나왔다. 소모품 반대로. 요게 소모품은 두 가지입니다. 소모품 두 가지. 소모품 하면은 뭘 한다? 소모품 비. 소모 비라 하면 뭐 하고? 소모품. 끝났습니다. 이제.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요걸 이해했으면 바로 한번 답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책을 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까지 해볼게요. 85페이지, 84쪽에 20번. 20문제 한번 읽어보죠.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한국 아파트 단지는 9월 1일에 12개월분의 화재보험료 9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보험료로 처리, 보험료. 결산 시 수성분계로 맞는 거 찾으라 했다. 그죠? 그러면은 9월 1일날 보험료로 처리했다 그랬네. 그럼 뭘 한다? 그렇지. 선거보험료. 선거보험료 돼야 되잖아. 그죠? 알았죠? 그럼 선거보험료. 차변에 선거보험료 나와야 되죠. 답은 1번 아니면 3번. 그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인데, 이제 금액만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요 9월 1일 날 지급할 때 1년치 얼마 줬죠? 96만원.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8만원이네. 8만원인데, 미리 준 거는 우리가 몇 개월 치죠? 아니지. 8개월 치지. 미리 준 거. 몇 년 거니까. 한 달에 8만원, 8개월 치잖아. 그죠? 8개월, 얼마? 88이? 64. 64만원 되지. 알겠죠? 그 답은 몇 번? 3번. 정답. 알겠죠? 그죠? 이해 답 찾아면 돼요. 하나 더 할게요. 22번 보세요. 22번. 22번부터 볼게요. 10월 1일 날. 보험료 12만 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선거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선거보험료를 했다 그랬네. 선거보험료를 했다. 그럼 뭘 한다? 예,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 하니까 1번, 4번, 5번 중에 답이 나오겠지. 보험료 하면 원래 거잖아, 원래 거. 몇 개월? 10, 11, 12, 3개월치. 1년에 12만 원, 한 달에 만 원이죠. 3개월은 얼마? 3만 원. 3만 찾으면 되지. 몇 번? 1번. 대변은 뭐하고? 선거보험료. 그죠? 알았죠? 하나 더. 23번. 23번 보세요. 경기에서는 11월 1일 날 6개월 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6개월분 임차료 9만 원 지급했다. 수정 붕괴 오른 거. 아래 박수 보세요. 성급 임차료 해놨네. 그죠? 그럼 뭘 한다? 임차료. 그 임차료니까 답은 그 임차료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알겠는데, 금액을 찾아야 되죠. 그죠? 임차료 올래끔. 두 달치. 11월, 12월. 6개월이 9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만 5천 원. 두 달이면 얼마? 3만 원. 임차료 3만 원. 대변은 뭐하고? 성급 임차료. 몇 번? 1번. 이래죠, 그죠? 그래서 요 20번, 22번, 23번, 요 세 문제 가지고 반복 좀 학습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게 우리가 결산 수정 붕괴다. 알았죠? 자, 이제 잠깐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그러면 요거 알면은, 그러면 59쪽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59페이지. 이제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앞에, 요런 말 붙었잖아. 성급 비용. 요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앞에 성급이 붙었죠. 그죠? 요런 붙는 거, 성급 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 또 미수가 있고, 미지급이 나온다. 알았죠? 먼저 줬는 요거는 뒤에 뭐 나오고, 비용 나옵니다. 수익하면 요거는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지급에는 수익을 지급하면 안 되잖아. 비용을 지급해야 되지. 수익은 받아야 되잖아. 알았죠? 요런 비용 계정이 주로 나오는 이제 보험료, 뭐 임차료에 나와요. 알겠죠? 앞에 이제 성급이 나왔다. 먼저 줬다 이 말이죠. 먼저 줬으니까 요거는 자산 처리합니다. 자산. 비용이지만 앞에 여기 붙었잖아. 그죠? 자산 계정이라 합니다. 요거는 먼저 받았죠? 뭘 줘야 되죠? 부채. 아직 안 받았죠? 받아야죠. 자산. 아직 안 줬죠? 부채입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계정은 성급과 미수가 나오면은 자산 계정, 선수와 미지급이 나오면 요거는 부채 계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요게 뒤에는 비용 수익이지만 앞에 요 성급이 붙었거나 미수가 붙어 있으면 무슨 계정이다? 자산 계정. 자산. 선수가 있거나 미지급에서 무슨 계정? 부채 계정. 알았죠? 예. 그 요 네 가지.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오늘 현재, 12월 말 현재, 그죠? 요날 현재, 돈 먼저 줬다. 미리 준 거, 먼저 받은 거, 아직 안 받은 거, 아직 안 준 거. 알겠죠? 요 네 가지다. 요런 걸 우리가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그죠? 요거는 미리 먼저 받았잖아, 그죠? 먼저 주고 한 거는 다음 넘겨야죠.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으로 넘긴다, 이걸 이행을 한다, 이행계정. 이연, 다음으로 넘긴다 말입니다. 요거는 미수와 미지급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아직 줘야 되죠. 앞으로. 앞으로 예상 계정. 요런 편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오늘 우리가 핵심은 앞에 성급이나 미수가 있으면은 무슨 계정? 자산 계정. 선수나 미지급에서 무슨 계정? 부채 계정이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런 문제가 결산 수정 붕괴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뒤로 한번 넘겨 볼까요? 예, 다 했습니다. 64쪽에 그 64페이지 가면은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정산표 하는 게 있죠. 그죠? 그 정산표가 오른쪽 65쪽에 나온 요런 양식 이런 거다. 알겠죠? 시산표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한 안에 이렇게 나 한 안에 묶은 거. 요걸 우리가 정산표다. 양식만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아, 요런 게 정산표이구나. 금액 차변대변 금액이 몇 칸이죠, 모두? 몇 칸입니까?
금액란이 차변되면 세어보세요. 몇 개입니까? 여섯 개, 6이식. 여덟 개면 몇 이식? 8이식이랍니다. 아시죠? 예, 말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2번. 총회의원 마감하죠. 그죠?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 재무상태비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죠? 차기이율로 마감하는 우리가 영미식 마감법이라 하고, 잔액으로 마감하면 우리가 대륙식이라 하는데, 참고라세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일하잖아. 그죠? 아, 잠깐 보세요. 현금 계정. 그죠? 만약에 여기 100원 돈 들어왔다, 70원 나갔다. 잔고 마감해야 되잖아, 오늘. 그죠? 마감. 예, 오늘이 12월 말일입니다. 30원 남아있죠? 넘기줘야 되잖아. 요걸 뭐라 하죠, 우리? 차기이월이라죠. 그죠? 12월 말, 이렇게. 요래 마감하잖아, 이렇게. 그죠? 마감하고, 요래 줄 거 주고, 이렇게. 합계는 100원. 그 나면은 내년 1월 1일 날, 뭐라 하죠? 정기이월 30원, 이렇게. 그죠? 요렇게 마감하죠, 그죠? 차기율. 요래 마감하는 건 무슨 식이라 한다? 영미식 마감법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영미식 마감법. 요거 대신에 잔액, 예, 잔액, 잔액. 잔액으로 하는 건 무슨 마감법? 대륙식 마감법. 요걸, 요거 차기율 대신에 잔액 30원 요래 마감하는 건 무슨 마감법? 대륙식 마감법이다 이랍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뭐라 하죠? 차기율을 마감하죠? 영미식 마감법이랍니다. 예? 영미식. 예. 아, 우리나라는 무슨 식이다? 영미식이다. 아시면 되고. 13번. 재무제표. 결산보고서다. 그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추석 포함. 자, 거기 추석 잠깐 보세요. 앞으로 BS라 하면은 바란스 시트입니다. 재무상태표 약자. 여기 적어줍니다. 그죠? 현금이 100원이다. 예금이 500원 있다. 요 예금에 대해서 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예금은 서울은행 대전지점 예금이다. 요렇게 보충 설명하죠. 요렇게 보존 설명할 수도 있고, 요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요게다가, 받겠다가, 그죠? 요 밖에다가, 예금, 요게. 서울은행 대전 지점, 요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설명, 요걸 뭐라 하느냐, 주기라 이랍니다. 주기. 요 밖에서 설명, 요걸 뭐라 한다? 주석이라 이랍니다. 주석. 주석. 그 요것도, 요게 일종이죠. 요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재무제표 일종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보충 설명하는데, 요, 란, 요게 본문이라 합니다. 본문. 요 본문 안에다가 간단한 글자 같은 걸 적어서 표시하는 걸 주기라 하고, 밖에다 표시하는 걸 뭐라 한다? 추석. 알겠죠? 추석. 예, 다음, 뒤로 가볼게요. 66쪽에. 66페이지 보니까 가운데. 그거 보니까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 표가 보이죠? 그죠? 등식.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 그죠? 등식 보이죠? 그죠? 자본 등식. 오른쪽 67페이지 아래 손익계산서 그 등식 보이죠? 손익법, 재산법.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순익이다. 손익법. 기말자본에서 기술자본을 빼면 순익. 이건 재산법이라 합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나면 69쪽을 보세요. 69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뭐 계정과목도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죠? 뒤로 가면 하나하나 각각 계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상 요래해서 우리가 전체 흐름을 아시죠? 그죠? 예, 흐름. 전체 흐름. 우리가 앞으로 할 이제 우리 회계 원리의 전체 흐름이다. 오늘은 행기. 이제 총설이랍니다. 총론하기도 하고. 오늘 지금 방금까지 행기 이제 총론 전체 흐름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강론합니다. 강론. 하나하나. 하나하나. 즉 말해서 자산에 대해서 부채계정, 자본계정 이런 게 올라갑니다. 알겠죠? 수익계정, 비용, 요 하나하나의 계정에 대한 설명들 할 겁니다. 하나하나 현금부터 아시죠? 예, 차례대로 할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이제 우리 각각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금, 상품, 뭐 주식에 대한 거, 차익금, 외상, 매입금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해드릴 겁니다. 요거 우리가 강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까지 다 하고 나면 딱 끝나버리죠. 과정이. 예. 요렇게 해서 회계 원리 과정이 이렇게 끝난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